문영철 씨는 처음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언제 아셨나요? 재작년 정기검진 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고지혈증 증상도 있고 혈압이 이제 높게 나온 거죠. 네. 제가요, 6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건강검진에서. 네네. 그리고 고지혈은 2년 전에 지금 두 가지를 앓고 있어요. 저는 2019년도 11월 1일 날 네. 뇌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펄쩍 뛰시면서 네. 아니 이 정도 심한데 본인이 그걸 몰랐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고지혈도 고지혈이지만 당뇨 때문에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합병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앞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돼요. 네. 가족력 혹시 있으신가요? 친정엄마가 당뇨로 좀 고생하셨어요. 아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뇨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게 걱정입니다. 저는 가족력이 혈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또 체중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네.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또 걱정이 돼요. 네. 비만인 경우에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이제 두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비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닥터하우스 오시기 전에 건강검진 다 하셨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검사 등을 통해 체험단의 혈관 건강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문영철 씨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고혈압에 중성지방이 심각하며 대부분 항목의 수치가 정상을 벗어났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김영옥 씨는 혈압과 혈당이 정상치를 훨씬 웃돌았고요. 염진희 씨 또한 혈압과 혈당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세 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모두 다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혈압도 있으시고 콜레스테롤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콜레스테롤 관리가 또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이제 동맥경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 혈관이 막히고 심장,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몸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총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HDL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높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건강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갱년기를 지나면서 LDL이 높아지고 HDL이 낮아지면서 혈관 내벽에 이제 상처가 생기고 혈관 벽 안에 콜레스테롤이 점차 쌓이게 되면서 이제 플라크라는 거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플라크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이렇게 좁아지는 게 지속되면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